남성만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이 과연 국민이 있겠냐는 그런 일을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장로님들 그냥 계시지 마시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십시오. 연주도 한번 내려오시고요. 그러면 감사하게 함께 찬양들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 천여 년 동안 인류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로 누구를 뽑아냈던 징기스칸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이 몽골반의 조그마한 부족왕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사의 어떤 외인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나. 징기스칸을 뽑았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연구하다가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속도, 스피드를 얘기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유명한 말 중에 계속 이동하면서 하고 성을 쌓으면 패배한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누구나 성을 중시했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만의 정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 출신의 이 징기스칸은 성을 중시하지 않고 기동성입니다. 항상 이렇게 움직였다가 아마 기본대적 관점에서 보면 혁명적 발상입니다. 몽고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군사가 몇 명이었냐? 10만 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이동하면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중국의 수나라가 100만 군사를 고구려 침략했지만 왜 패배하느냐? 몽고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속도 전쟁, 정보를 누가 빨리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분은 인재를 중요시했다. 신분, 종족, 종교를 떠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투입했다. 세 번째는 기술을 중요시했다. 몽골군은 항복하면, 몽골군이 항복한 사람들이지만 저항하면 무차별하게 죽였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 살린 사람은 누구냐? 기술자라고. 기술자는 어떤 모양으로도 살려주고,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성을 함락하든지, 기술자는 살려주어서 그분들에게 제조 기술을 향상시키고 문화 발전을 향상시켰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징기스칸이라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소주 3병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알코올의 중독자가 돼서 말년을 그렇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담배 3병은 꼭 피우고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배 연기처럼 살아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른 말을 하고 산다. 바른 말 하다가 인생은 지나갈 거예요.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는 분들은 나는 할 말 한다. 그런 말 나눕니다. 그런데 많은 말은 사실을 같지만은 그런데 그 사건 속에 그 일 속에 분열을 만드는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위에 요한 거리면서도 13장에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옳은 말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말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원수가 주변에서 일을 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판 것은 아무리 적들이 와서 뺏어도 양보하고 온유함이 결국은 승리입니다. 스포츠 가운데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아마추어가 있고 그냥 건강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연봉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운동은 상대를 넘어뜨리게 돼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제일로 보면서도 저게 인간인가 하는 게 복싱이에요. 요새는 복싱과 함께해서 킥복싱이나 상대를 피를 받아야 돼요. 캐물을 시켜야 돼요. 넘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멋진 운동은 또 있는 건 골프라. 저는 골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다 보면 아, 저게 참 신사적인 운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이기고 지기고 지는 것도 없습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너도 치고 나도 치고 하면서 상대가 잘하면 굿샷! 나이스샷! 하고 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가고 그런 운동이야. 참 멋진 운동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올해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교회끼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삶 속에서 부처 서로 잘하는 굿샷, 나이스샷 하면서 서로 박수치고 또 칭찬해주고 하고 그렇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복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불행이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 총회장을 하면서 이 코로나에 관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참 믿을 수가 없어요. 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회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를 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사회 희망이 있냐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은 오늘 에스라가 말씀하세요. 우리 교단의 주제인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을 에스라서는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들에게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아무도 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나라 왕을 강구시켰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게 바벨론의 태도입니다. 그 중에 2차로 들어온 게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너를 가서 회복하게 하라. 그런데 바벨론에 회복되어져서 바벨론에서 돌아보면 에스라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제사를 회복하는 일. 사실
사실은요, 도로에 돌아와서 백성들이 처지에 보면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입니다. 집 짓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중에 문제가 예배입니다.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게 되고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살길이 뭐가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길이다. 에스라는 이걸 말합니다. 에스라 시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오늘 1절 본문처럼 그들에게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분들을 위해서 가슴 회복이 에스라는 포로 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회개합니다.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에스라는 먼저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이 관점을 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으로 에스라는 수고한 관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한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주권인 것을 선언하는 시점이 바로 소문한 광장의 말씀입니다. 진정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다, 그리고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말씀에서 떠난 데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돌이키는 것 같아요. 말씀의 회복의 문도 예배가 회개가 나 삶의 방향이 바뀐다. 세 번째 주기했던 것은 선명의식, 구별의식, 구별선 이방화 되어가고 현세주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신앙을 버렸다. 구인이 여기서 시작됐다. 에스라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니고 이방과의 구별된 삶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하는 신념으로 우리가 기도로 부르고 지도자 된 우리가 먼저 에스라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널 하늘도 주여 회복할 때 하옵소서. 이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도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의 외침 우리 외침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2021년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맡겨진 방법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면 복된 아내가 되시기를 주여